안녕하세요. 안산에 위치한 천신당 초하신녀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거의 기억이 안 나요. 한 10마디 하면 한 가지 신령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사주 그 생년월일이나 난시가 필요 없다. 정확도가 거의 99%요. 99%? 네. 선생님의 주특기 점사가 어떤 점일까요? 저는 신점이요. 신점? 네. 신점이란 정확히 어떤 걸까요? 쉽게 표현한다면? 쉽게 표현한다면은 신령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사주 그 생년월일이나 난시가 필요 없다. 선생님 신점을 처음부터 신점으로 계속 점사를 보신 거죠? 네. 신점, 이 신점이란 건 선생님 생각했을 때 이 정확도가 거의 몇 프로라고 생각을 하세요? 정확도가 거의 99%요. 99%? 네. 자신 있으세요? 네. 어떤 이유에서 99%라고 생각을 하세요? 지금까지도 손님들을 그렇게 점사를 봤는데 틀린 공수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. 신혜님이 말씀을 전해주신다 하셨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점사를 보기 전에 보통 이렇게 방울들 많이 흔드시고 하시잖아요. 네. 선생님도 혹시 점사를 보기 전에 뭐 하시는 그런 저는 점사를 보기 전에 우선은 향을 켜고요. 신령님한테 이제 이렇게 손님이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일러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. 네. 그리고 나서 뭐 방울 들을 때도 있고요. 거의 오방기로 많이 봐요. 아, 오방기로? 네. 아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방기를 이렇게 뽑아서 점사를 네. 보시는 거예요. 네. 그럼 신점,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신점이라는 거는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입으로 이렇게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. 저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막 나와요.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의 나이라든지 뭐 이름이라든지 네. 이런 거를 알면은 뭔가 괜히 더 뭔가 나에 대해 잘 아니까 더 자세히 나올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 정말 필요 없어요? 네 그런 거 필요 없어요. 그냥 얼굴만 보면은 나와요. 자신 너무 자신만만하신데요? 네 제가 전 자신 있어요. 그러면 신점으로 네. 선생님도 점사를 보시면서 네. 선생님 자신한테 놀랐던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. 항상 놀라죠. 점사 볼 때마다 제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잘 봐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항상 하죠. 그리고 점사 끝나고 나서 이제 손님들이 이제 너무 잘 봤어요.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 들으면 저도 신기해요. 그러면 선생님이 신점을 이렇게 통해서 네. 점사를 보잖아요. 그럼 점사를 보고 나서 선생님 하신 말씀이 네.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으세요? 거의 기억이 안 나요. 한 10마디 하면 한 가지 그 정도만 기억하고 점사 보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. 이게 그러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. 그 생년월일을 보고 점사를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네. 철학관이라고 예시 네. 철학관은 네. 생년월일을 두고 생년월일 사주 시 네. 태어난 이름까지 이렇게 태어난 뭐 곳까지 이렇게 철학에서 보잖아요. 네. 근데 그거랑은 아예 다른 거예요? 철학은 글로 푸는 거고요. 네. 저는 영으로 보는 거니까 완전히 다 틀리죠. 영으로만? 네. 전화로라도 점사를 보고 싶어하는 분이 네. 많으실 거예요. 네. 네, 전화로도 신점이 가능해요. 사진만 보내주시면 전화든 방문이든 신점 100%입니다. 많이 찾아뵈 주세요. 제가 아직도 김택수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딱 와닿진 않아요. 네. 그러면 저는 저번에 봤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오늘 새로운 신 PD분이 있죠. 네. 이 새로우신 PD분을 봤을 때 네. 선생님이 딱 느껴 영어로 딱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 같으세요? 이따가 점사를 봐드릴게요. 네. 아, 저분도 좀 눈물을 좀 빼시고 가셔야 되겠네. 좀 털어놓으시도록 하세요, 그래도. 알겠습니다. 네, 근데 잘 털어놓질 않더라고요. 네. 네.